네, 저는 현재 사당동에서 경희 한가람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권윤일이라고 합니다. 개원 12년 차 한의사고요. 제가 아주 깊게까지는 아니지만 다른 공부를 하다가 진로를 변경해서 한의학이라는 좀 매력 덩어리 학문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늘면서 사실 하루가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한의사로서 인간으로서 조금 더 지향하는 목표가 좀 선명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 활동하기 전에는 사실 한의원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고요. 다른 업종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환자분으로 오시는 고객분들의 상황들도 깊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지금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다양한 분야의 대표님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잘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지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사람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멤버분들 새로 들어오시고 또 새로운 분을 만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늘 제가 추구하는 목표점에 부합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사실 하는 일들이 비슷할 수 있어요.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 저는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납득을 시키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피드백 하는데 많은 어떤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동료 한의사들이 제게 환자분들을 보내주는 경우들이 일정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 6시 30분에 처음으로 갔었고, 그때는 저희 챕터가 런칭 준비를 시작하던 단계였었고요. 엄청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분한분 나중에 알아가면서 굉장히 진정성 있게 본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 아주 많은 반성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분들도 저렇게 노력하시고 애쓰는데 나는 되게 방만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 자극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 사업이 성장하는 거 이외에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얻었다라기보다는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텐데요. 조금 더 정말 인간으로 좀더 좋은 인간이 되고 좋은 한의사가 될수 있는 배움의 기회가 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의사들은 질병에도 관심이 많지만 사람 자체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을 겪어보고 그다음에 깊게 알아가는 과정에서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경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어떤 반응들을 하는지 이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본질에 관해서 좀더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들이 열려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혹은 멤버들의 어떤 사업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사업에 이제 접목을 시킬 부분들은 접목을 시키고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자극이 되어서 제 사업이 조금 더 좋은 형태, 좋은 성장의 어떤 길이 열리는 거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건 역시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업종이 지난 2년간 팬데믹 상황에서 애를 많이 먹게 된 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치명타를 피하면서 잘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또 자체적으로 볼륨이 업되는 상황들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큰 도움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사람들은 병원에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피하게 되고요. 저희도 특히 연세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방문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면역력이 취약한 계층들은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예약을 했다가 가족이 확진이 되었다라고 예약 취소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한의원들이 아마 마이너스 성장을 지난 2년간 기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물론 성장하시는, 잘하시는, 많이 성장한 학년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마이너스 성장이 되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소개를 해 주시다 보니까, 성사율은 굉장히 높고요. 진료를 저와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적으로 이제 같은 상황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연대가 잘 되다 보니까 서로 의지하고 버텨보자 하는 어떤 힘들도 자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 지금도 잘 버티고 같이 버티고 함께 버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과정을 지금 겪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반복적으로 몇 차례씩은 다 들었어요. 트레이닝을 하면서 반드시 하나는 얻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참여를 했었고요. 다양한 디렉터 분들의 강의들, 트레이닝을 번갈아가면서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중에 제가 많이 느끼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제일 크게 처음에 좋았던 부분은 사실 대화법, BNS 대화법 굉장히 좋았고요. 필독서 중에 그 대화법과 관련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삶에서 조금 변화가 많이 왔던 것 같고요. 사람들 대하는 데서도 많이 변화를 겪을 수가 있었고요. 사업적으로 사실 그 앤디께서 예전에 강의를 하셨었는데 시간관리법이 있어요. 시간관리법이 있는데 그 강의 속에서 추천해 주시는 책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한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적용을 한 이후에 사실 바쁜 가운데서도 좀 놓치지 않고 이렇게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성장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트레이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냥 갇혀 있었겠죠. 진료실에 갇혀 있고 하늘을 갇혀 있고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는데 실패했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혼자만의 어떤 세계에 탐닉하거나 이랬을 가능성도 클 것 같고요. 지금은 상상을 조금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년간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에너지를 교류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은 상상하기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제 부족함이 큰데 사실 지지를 많이 해주시는 저희 챕터 멤버분들은 저는 지금도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있고요. 타챕터에서 연을 맺은 좋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께도 감사드리는 마음이 큽니다. 앞으로 뭐 저는 사실 얼마나 더 활동할 거냐고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쫓겨나지 않고 사고치지 않고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배운다는 마음으로 여러 선생님들을 모시고 배워가려고 합니다. 비나이 화이팅!